최고위원회 기호 2번 박주민 후보. 저박주민 싸울 땐 싸울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건은 힘없는 자들의 힘. 별명은 거지 갑. 예, 바로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의 얘기인데요. 주말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4선 의원, 재선 의원 다 누르고 1위를 차지해서 지금 큰 화제입니다. 아, 초선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된 건 5년 만의 일이기도 하죠. 신임 박주민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좋았지만 끝까지 1위라는 걸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1위가 네. 되셨어요. 맞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당선 인사 쪽으로 영상을 제 SNS에 좀 올렸는데요. 거기서도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선되고 특히 이제 1위로 당선됐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가슴이 더 무겁더라고요. 어, 왜요? 일단은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당원이나 대의원분들께 약속드렸던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사실은 가슴이 더 무겁더라고요. 아, 네. 어깨가 사실 무겁죠. 1위 당선. 네. 네. 어떤 부분이 당심을 움직였다고 보세요? 뭘 기대해서 박주민 최고위원 만들어줬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의정 활동을 성실히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신뢰가 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예. 뭐 실제로 뭐 제 그 당선 사례 영상 올린 것에 댓글도 주로 이제 그런 이유로 당신을 지지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지금 박주민 의원은 45세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어, 민주당 최연소 의원 김혜영 의원 41세인데 김 의원도 이번에 최고위원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네. 분의 최고위원 입성을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지도부 구성은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장청이 예. 좀 어우러진 셈이 돼버렸어요. 이해찬 대표는 또 연세가 많으시고. 예,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서른 의원님도 계시고, 남인순 의원님 이렇게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장청이 다 좀 어우러진 그런 지도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세대, 뭐 다양한 지역, 뭐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신임 이해찬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잠깐 네. 좀 하죠. 네네. 워낙 성격이 분명한 스타일이시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별명이 버럭 총리 이런 별명도 가졌던 네네. 분이신데 네네. 워낙 분명하다 보니까 당내 다선 의원들도 좀 어려워한다 그분을. 네. 이것 때문에 당내 소통에 혹시 좀 장애가 되진 않겠느냐.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들 역할이 크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분석도 나와요. 뭐 기존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미지가 그랬던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근 한 달간 예. 한 달간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저나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했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유세문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각각 좀 역할을 실질적인 역할을 좀 나눠 맡고 예.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예, 예.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유세문에도 반영이 되고 또 인터뷰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해찬 당시 후보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되더라, 정책으로. 네. 그리고 어제도 이제 간담회를 이제 한 시간 가량 이제 했는데 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수긍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여쭤봤더니 예.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 과정을 거치신 뒤에 이제 결정을 하면은 또 이제 밀어붙이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요. 네. 그 야당과의 협치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야당과의 협치 이해찬 대표님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강조하고 계시고
또 입법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협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후보님 대표가 되셨을 때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청와대가 좀 어려워할 거란 얘기는 선거 기간 내내 나왔었잖아요. 청와대가 어려워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 대표님 후보 시절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대통령님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아주 좋다고 얘기하시고 직접 물어보셨어요. 예. 저는 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예. 여쭤봤는데 아주 좋다 그러시고 어제도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다 통화하셨고 예. 제가 나오고 나서 다 통화하셨고 뭐 식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 떠도는 그런 예. 걱정처럼 예.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쁜 결과를 받아드셨지만 지금 당 상황은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좋았던 네. 때에 비하면 상황이 안 좋아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단번에 맞습니다. 훅 떨어지면은 정신이 번쩍 나는데 지금은 서서히 떨어지니까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물이 서서히 끓다 보니까 뛰쳐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냄비 속 개구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뭐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세 대부분을 예.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설파하는 데 좀 많이 화려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후보님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님들조차도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예. 심각성을 대도 인식하고 있다. 그 해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모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냄비 예. 속의 개구리라는 그 비유 인정하신단 말씀이에요? 아니, 냄비 속에 개구리가 아니라 이미 그 상황 인식하고 있는 개구리란 뜻이죠. 아, 네. 인식하고 있는 개구리. 그대로 죽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법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원인이 필요해요.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왜 떨어지고 있다라고 파악하신 거예요? 사실 뭐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통계 수치에 대한 분석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분들께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널리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작업부터 이제 좀 해나가자라는 얘기들이 어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니 수치를 그럼 국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지금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있는데 나쁘다고 인식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수치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두 가지가 좀 복합적이다. 네네. 그럼 제일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될 일, 민주당, 여당이? 당 차원에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정책의 어떤 효과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은 좀 제대로 알리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예, 그래. 아니 그리고 뭔가 이게 이제 뭐 설명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네. 능동적으로 뭔가 타개책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은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당정협의도 하고 있는데 예.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은 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요. 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그렇고 야당들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설득력 있게 좀 얘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어제 많이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정말 무겁습니다. 그냥 하시는 네.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그래요. 네. 박주민 최고위원. 그나저나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은 당연히 스스로 결정하신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작년 말부터 좀 고민도 했었고요. 또 주위에 건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결심이죠. 예. 사실은 인권 변호사 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하던 분이 국회의원 도전하실 때도 놀랐는데 네.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신 것도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아직은 뭐 초선이고 나이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의원직 도전할 때처럼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도전을 하신 거겠죠? 네네.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변호사하다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좀 정치가 좀 제대로 되면 고통받는 분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하고 또 제가 맡았던 여러 현안들을 제대로 좀 챙기기 위해서였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계속 고민했던 것도 저는 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속으로부터. 이 정책을 정말 성공시키고 싶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것이 정말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더 이상 뭐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진짜 강해요. 그러려면 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도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하게 되면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최고위원들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당 앞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최고위원은 네, 그렇게 좋은 자리면은 아니다. 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고요. 예. 여러 가지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박주민 의원 최고위원 보면서 변호사로서 네.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의원이 됐고 네. 또 평의원으로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고 그럼 최고위원으로서도 다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 다음 도전도 각오하시는 겁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은 이 최고위원을 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에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예. 아니 할 수 있는 일로 따지면 대통령이 할 일이 제일 많잖아요. 너무 앞서갔습니까? 너무 앞서갔습니까? 예. 예, 이런 질문이 하여튼 들어와서 제가 드렸고요. 예.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었잖아요. 네네네. 민주당에서는 딱 3명 동참했죠. 네네. 그중 한 명이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결국 네. 뭐 100%는 아니지만 특활비 폐지가 됐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좀 획기적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공과 시간을 많이 들였던 법안이요. 이번에 사법농단 관련된 특별법 두 가지였어요. 아하.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뭐하고 뭐죠? 하나는 지금 그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와 예. 기소된 후 심리 담당 재판부를 별도의 절차로 좀 구성하는 특별법이고요. 아, 또 하나는 예. 재판거래 의혹이 됐던 그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사유를 좀 넓히는 그런 피해구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통과돼야만 진상도 규명될 수 있고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또 이 법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박주민 최고위원님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 어깨가 아까 무겁다고 하셨는데 그 무거운 어깨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